특징적인 상황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민 팀장님. 예, 일단은 저는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좀 낙폭이 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일단 그래도 좀 미국에서 좀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RA 관련돼서 좀 얘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제 IRA가 좀 8월에 좀 얘기가 좀 나왔고 그때 이슈로 인해서 사실은 좀 이제 2차 전지가 좀 상당히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다시 한번 재해석된 뉴스가 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국내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광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공급망을 좀 다변화를 하고 있고 북미 배터리 공장 진출 등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이런 IRA 어떻게 보면 장점을 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RA 같은 경우는 결국 배터리 생산이라든지 투자와 관련돼서 지금 세액 공제를 좀 제도를 좀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세액 공제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이제 좀 특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이 전기차 시장 자체가 좀 원래는 크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는 3%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만 2025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부터 3년밖에 안 됐죠. 3년 정도 후면 44%로 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떤 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좀 당위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에서 배터리 생산에 대한 부분들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11배 이상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IRA 같은 경우는 충분히 2차 전지 섹터에게는 좀 수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약 19조 정도 지금 세제 혜택이라는 어떤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최근의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제가 볼 때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지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이번 기회를 좀 매수 혹은 뭐 추가 매수의 기회를 좀 삼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RA 법안과 관련해서 2차 전지주 최근의 조정을 매수 기회도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물론 당연히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우영 원장님, 특징적인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특징적인 상황을 코스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니면 다를까 오늘 약세 여름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개파락의 양봉이라도 전체적인 투심의 방향은 오히려 더 미국의 이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파월 의장, 연준 의원들의 강경한 발언,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마지막 남은 카드가 0.75밖에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총알을 지금 쏘지는 못하고 더 이상 이 지수에 올라가는 발목 잡으려면 자, 이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더 이상 쏟지 말고 우리는 우리 갈 길로 가야 된다. 저평가된 종목과 그리고 저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한해서 그리고 시장의 영향에 따라가지고 시속게임을 항상 여러분들이 염려해주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냐? 오늘은 전체적인 투심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 측면으로 움직이는 전기전자 반도체 및 이 밸류 측면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오히려 더 반대편 시속게임이라 볼 수 있는 테마적 그리고 장기적 테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스템의 전체적인 앞으로 다가오는 밸류가 따라오는 종목들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가지고 자 장기 실적 테마 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STX 엔진이 좋은 호재로 인해 가지고 갭상승 음봉이 나오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바스켓 자체가 오늘 이 조선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섹터는 자 지금 해열제 그리고 항생제가 모자란다는 이 여러 각 나라들의 이야기처럼 우리나라도 어머니들이 약국에 가면 더블로다 다시 말해서 한 개 살고 두 개 사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분기 내년 1분기까지 어닝이 따라오는 여러분들이 관련돼 있는 계량신약뿐만 아니라 OTC, ETC 쪽의 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을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되 오늘은 이연제약이 지금 현재 5일선에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 지나가는 테마가 아니라 기대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 테마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원격 진료 쪽으로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코로나 여파로 이 셧다운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원격적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는 원격 진료가 어느 정도 부각을 받아야 될 시기가 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주도주 역할을 맡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총 11개의 캔들 중에서 한 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캔들이 양봉이다. 갭 하락의 양봉, 갭 상승의 양봉이 뭐냐? 종가 관리가 된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급등주 팬들도 만들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볼 수 있고 그리고 자 화장품 섹터를 이제 또 지지캔들이 나오는 종목들로 봐야 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자 개파락의 양봉을 보이고 있는 CNC 인터내셔널이 이제는 6개의 음봉을 딛고 오늘 지지캔들이 나와서 오늘 장중에 5일선을 도파해서 안착시키면 여러분들은 종가에 관심을 가지자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웹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호영 원장님,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자,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금 시장에서는요, 오히려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섹터가 지금 주도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K웹툰 전성 시대에 있어가지고 주가가 펄펄 난다. 그리고 오히려 더 뉴스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 중에서는 내년엔 더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재벌집 막내 아들, 커넥트, 뿐만 아니라 웹손, 웹소설, 원작 소설의 작품을 호평받고 있고 특히나 올해에는 한국 드라마 웹툰이 오히려 더 웹소설의 IP, 지식 생산 재산권이 원작이 오히려 더 20% 이상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원칙 많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오늘 주도주 섹터 중에서 키다리 스튜디오를 여러분들에게 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오늘 지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보시게 되면 갭 상승의 음봉을 좀 맞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캔들을 위치를 딱 보게 되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의 지수와는 전혀 틀리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시장에는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제일 약한 섹터, 제일 강한 섹터를 구분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전기전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이 반도체 밸류체인의 종목들보다도 오히려 더 순환매뿐만 아니라 내년에 기대되는 테마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는 모습 드리고 있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는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다. 그 이유 하나만 알려드리고 가격 전략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도 100억, 내년에는 150억까지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 자, 내년에 기대작들이 지금 줄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40억. 그리고 2021년 69억, 그리고 2022년 올해 100억 이상의 영업을 거두는 우리나라의 이 테마가 아니라 이 밸류가 가미된 미래 성장성 테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목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목표, 자, 목표가는요, 13,900원까지 오늘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보게 되면 이거는 단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1분기까지 좀 요런 롱 포지션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그래도 순환매에 있어가지고는 돌발 변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일선에서 9,200원 자리 손절가를 두고 오늘과 내일 오늘 음봉 자리가 조금 깊다 보니까 좀 불안하시죠? 오늘과 내일 자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웹툰드 중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관심 종목으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좀 가지고 왔고 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과는 다르게 좀 방망이를 길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에코프로비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에 좀 들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생산 능력 자체가 지금 2년마다 지금 더블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지금 12만 한 5천 톤, 내년에 18만 톤, 2024년에 24만 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증설은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증설이 된다는 건 그만큼 수주 이제 매출이 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좀 어떻게 보면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입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캔 같은 경우는 3만 톤 공정이 어떤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양극재 가격이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자체가 아무래도 뭐 수산화 리튬이라든지 뭐 리사이클링 같은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분명히 시너지 효과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내년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증설이 되기 때문에 내년 매출 같은 경우 올 대비해서 50%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충분히 현재의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천천히 담아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 SDI 또 SK온 같은 경우에서 또 추가적인 발주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또 동사 같은 경우는 추가 수주로 인한 또 추가 매출이 더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10만 원대 부근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2만 5천 원, 손절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로 에코프로비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